일본의 유명 화장품 회사 회장이 대놓고 혐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하든 금방 식는 나라. 조센징의 한글을 일본인이 만들었다. 제1 한국인은 사이비 일본인. 제발 모국으로 돌아가 주세요. DHC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한국을 상대로 이러한 헤이트 스피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DHC의 경쟁사인 산토리를 언급하며 DHC 광고에 출연하는 탤런트들은 오리지널 일본인들인 반면 산토리 광고에 나오는 탤런트는 거의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조센징과 산토리를 합친 존토리라는 기가 찬 조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DHC 텔레비전이라는 독자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여 거의 매일같이 혐한 방송을 통해 돈벌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일본에서 혐하는 돈이 된다라는 법칙을 증명하듯 이 채널은 구독자 약 78만 명, 조회수 또한 최대 300만회까지 나오며 일본 내 인기 채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DHC의 이러한 혐한을 담은 자극적인 헤이트 스피치가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DHC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들은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점유했고 조센징들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는 등 헛소리를 일삼고 있으며 본인들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해석해서 이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양 가짜 컨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본인들이 믿고 싶은 거짓된 사실만을 믿으려는 말 그대로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DHC와는 대조적인 시도를 한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고 이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나이키 재팬의 유튜브 광고 기억하시나요?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제1 조선인과 흑인계 혼혈들이 출신이나 외모를 이유로 일본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내용과 함께 축구 경기를 통해 이들이 후에 용기를 얻게 된다는 희망찬 설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1 조선인들의 차별을 다룬 나이키 재팬의 광고는 유튜브의 영상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930만회를 돌파한 데 반해 이에 대한 관심은 좋아요가 아닌 일본을 모욕했다는 싫어요가 약 수만 건이나 눌렸을 정도로 이 영상은 일본인들의 큰 관심과 분노를 함께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본 일본인들의 악플 또한 줄을 이었는데요. 일본인들은 한국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독일 위안부 동상이 건립되는 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나이키가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등 자신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또한 이를 모른 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러한 광고 영상은 일본 내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왕따 문제와 그들만의 인종차별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고 반성은커녕 나이키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이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본 없고 이유 없는 혐한이 왜 일본 내에서 이렇게나 인기가 있는지를 최근 이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대기업인 후지주택은 제1한국 조선인을 칭하는 자이니치는 거짓말에 능한 민족으로 다 죽어야 한다. 위안부들은 사실 호화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며 한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문서를 장기간 사내 교육용으로 배포하여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그리고 숱한 고문과 사살 등 나열하면 입만 아픈 일본에 의한 참혹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역사를 재창조하려는 일본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찰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오늘날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불매기업으로 꼽히던 유니클로 신상에 100명의 사람들이 오픈 전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대기를 하기도 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닌텐도 콘솔 게임기를 활용한 동물의 숲 품귀 현상에 조르디 다마고치 완판 등 선택적 불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을 생활화하여 이것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불매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 보니 당연하게도 일본 제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처음처럼 불매운동에 대해 확연히 티를 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일본 불매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이 만들어낸 상업적 문화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우리 일상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매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지인에게 사탕을 선물해주는 화이트데이가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이트데이가 일본에서 만든 기념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화이트데이는 일본의 전국 사탕 과자 공업 협동조합에서 재고 소진을 위해 만든 기념일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포털 사이트에 일본 화이트데이라고 검색해도 일본도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에 갔던 일본 여행 기록 등의 일상적인 내용들만 검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3월 14일은 단순 화이트데이라는 인식만 남아있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특이한 달력이 나와 큰 화제를 얻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만행을 폐잡는 기업, 이제 웬만한 사람은 알법한 나카이 코리아가 진실된 역사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2021년 달력 모든 곳에 이러한 역사적인 기념일들을 적어 출시를 한 것인데요. 라카이 코리아에서는 일본이 무드려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달력에 빼곡히 기록해내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달력처럼 보이지만 다른 달력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수많은 기념일들이 표시되어 있고 이 기념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치 시대의 흐름을 보듯 다사다난한 한국 근현대사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매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단순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결국 누구나 매일 보며 스케줄을 체크하는 달력에 우리의 역사적 기념일과 사건을 명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단순 평범한 주말에 평범했던 올해의 마지막 일요일로 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력의 12월 27일에는 1920년 최수봉 의사 밀양경찰서의 폭탄 투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달력을 보고 한 번쯤은 같은 날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된다고 보는 것이 라카이 코리아가 바랬던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달력의 뒷면에는 해당 달의 역사적 인물의 일러스트와 그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 있어 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의 역사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고 달력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이 들어간 스티커팩까지 함께 발송되어 더욱더 알차고 실용적인 달력 사용이 가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카이 코리아는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해당 달력의 수익금 중 일부를 독립유공자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2021년을 뜻있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도 있습니다. 타 브랜드들의 경우 3.1절, 광복절 등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국경일에만 일시적으로 이벤트를 열어 치고 빠지는 마케팅을 고수하는 데 반해 라카이 코리아는 자신들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1년 내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 아래 이러한 마케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도 지나 2021년 새해를 바라보는 때가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20년은 최악의 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1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내고 조금 더 밝고 희망찬 그러한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